섹시한 척. 아니 섹시는 이쪽이지 새벽이지. 언니는 일단 가만히 있어. 그냥 분위기 자체가 그게 있잖아. 근데 전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전 그런 거죠. 네. 어? 아연이가 그래도 그나마 그러네? 약간 이런 거죠 그냥. 아니 근데... 대학 나왔니? 아니요 안 나왔어요. 대학 안 나왔어? 왜요 근데? 대학생 느낌 살짝 나네. 아, 붙었다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미지. 근데 붙었다가 그냥 안 갔어요.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제 느낌이 다르다. 약간 대학생 얘는 약간 좀 청담동 말하는 스타일. 아니 아니. 맞을 때 말 맞죠. 맞을 때 다. 왜냐면 아니, 좋은 거야 이게. 아니 왜? 내가 어디가 마담이래? 아니 청담동 마담은. 나는 마담이란 소리 나 내 진짜 이제 29살 먹고 처음 듣는다. 아 새끼 마담. 새끼 마담 느낌. 마담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간 애매해. 맞아. 와 나 진짜 와. 근데 이게 마담이 나쁜 게 아니야. 아 오케이 오빠 진짜 이거 전쟁? 전쟁인 거 같은데 새끼 마담이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 언니 근데 분위기가 아 근데 내가 아무 감흥 없어. 아 죄송합니다 진짜 쫄. 왜냐면 오빠 진짜 아 좋은 거야. 좋은 거지. 그 마담이라고 하기 애매하다. 그게 딱 청담동 마담 누나들이 딱 있잖아요. 분위기 딱 있고. 아 언니가 근데 약간 아우라가 있긴 해요. 언니 그 처음에 들었을 때 사실 언니한테 말을 먼저 못 걸었거든요. 좀 셀 것 같고. 아니야 근데 먼저 아 근데 먼저 많이 거셨어. 그래 여캠들은 이거 친화력이 있더라. 오늘 처음 본 사람인지 난 몰랐네. 아 진짜요? 아 왜냐면은 그럴,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언니들을 좋아해서 그래요. 주변에 언니들이 친한 언니들이 없어가지고 나랑 친해지면 되겠다. 나 BJ... 약간 그러려고 나온 거야. 아 그래? BJ랑 친해지고 싶어. 내가 나는 뭐 친해져야겠다 해가지고 친해진 여자들 안 일부러 못 봤어. 방송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럼 뭘로 해요 오빠? 비즈니스 비즈니스로 진짜 비즈니스지. 비즈니스 안에서 잘 맞으면 친구가 되는 거. 우리가 돈도 안 먹대. 뭔가 시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오밀도 안 되는 사람은 뭐냐. 나도 처음에 그랬었어. 오빠 진짜 말 잘한다. 왜? 반박을 할 수가 없겠어. 어이. 반박을 할 수가 없겠어. 그렇다고 뭐. 아니 나도 처음에는 복귀하고 나서 이제 BJ들이 막 친해지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나한테 다가와 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면서 이제 아프리카의 이런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런 그냥 내면을 알게 되니까는 이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정으로 안 하고 뭔가 나한테 도움될 게 뭔가 머릿속으로 이제 좀 생각은 하지. 근데 형 웬만한 방송 다 나가잖아요. 맞죠? 웬만한 방송 그지 거의 솔직히 내가 내 스스로는 이제 뭐 합방 무슨 저 뭐라 그랬냐 외교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사실 합방 걸레지. 맞잖아. 어 그래 그거 맞아. 합방 걸레처럼 굴었어 내가.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래도 좋은 거는 있어. 뭐냐면 이제 BJ들이 재밌어 하니까 나에 대해서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유쾌한 사람으로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긴 하지. 합걸 합방 걸레야. 현재 걸레진 안 하려고. 근데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 합걸. 근데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드립 칠레가 많았어. 왜? 어? 나 하라고 합걸? 아니 너한테 합걸이라고 하면 큰일 나지 요즘 사람. 아 그래? 막. 그래. 아 근데 새벽에는 합방 술 뭐가 있나? 뭐 이렇게 크게? 아 이거 뭐야 새벽에 어디다 써? 그것도 맞지. 얘는 딱 그냥 여름에 친해지면 돼요. 네. 풀메다가 좀 꼬신 다음에 시청자 한번 딱 찍고 그 다음에 바로 하면은 그게 딱 좋지. 몸매 자랑 시키고. 아 윈윈 하는 거지. 그러면서 너한테 밀수 형도 너한테 유유 시켜주고. 언니 몸매가 좋긴 해요 진짜로. 그래. 나도 이제 BJ 합방하면 이제 BJ들 자꾸 품평하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좀 안 하려고 하긴 해.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새벽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자연스럽게. 야, 잘해요 말 잘해. 얘가 지금 아직까지 뭔가 낯가림 좀 있어서 그렇지. 한번 터지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합방 많이 한 아연이보다 나은데? 그러니까요. 조용히 있어야 되네 약간 이거는. 조용히 있어야 조용히 있어야 덜 까네. 좀 나대면 싫어하시네. 그게 방송이지.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래. 아, 네. 약간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는. 아니야. 자꾸 콧두번 얘기할 때 눈을 저 이렇게 얘기해. 왜냐면은 막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나는 진짜 집순이여가지고 남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람 얼굴을 계속 아니다. 아 그러니까 밖에 그... 좀 그러니까 뭔가 인싸 느낌이 나긴 해 솔직히. 아 저요? 그래 너 이 네, 귀걸이 샤넬 귀걸이 근데... 어디서 났어? 집에서 수공예로 집에서... 만들었어? 아니 집에서 시켰어요 마켓에서. 아 진짜? 아 요즘 이런 것도 배달이 돼? 샤넬이 배달이 돼? 돼 돼요. 아 진짜? 아니 샤넬 아닌데 이거? 이거 아, 명품으로 하는 거. 아 짭이네. 아 짭이야? 야 근데 새벽에 하니까 진짜 같다. 근데 그게 있어 언니 그래. 이미지가 약간 이건 찐이야. 응?
그래 아연이었으면 좀 짭까대 보였었을 텐데. 아 그래서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여기 있잖아 찐이잖아요. 아 이거 성공 나 이거 얼마 한다고? 이거 얼마인데? 20 얼마? 저는 악세사리가 없어요. 아 왜요? 나한테는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왜냐면 오빠 거를 내가 오기 전에 보니까는 목걸이로 하면은 목걸이 핑계 대고 여기를 보더라고. 그 목걸이가 예쁘네 하면서 이렇게 장난이지. 그래서 안 하고 왔습니다. 아, 근데 목걸이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그래. 아, 근데 나 목걸이 진짜 없어. 근데 잘 어울 목걸이 있는 아 있다 있는데 안 근데 막 잃어버리고 이래서. 근데 너 성형 안 하지 않았어? 성형? 코만 아, 진짜 많이 했어. 아 코 있어? 나도 하고 싶다. 근데 이렇게 뭔가 허우대가 잘 나고 이런 애들이 네. 나 집순이에요 저 아싸예요 이러면은 좀 기만질하는 것 같아서. 아 진짜? 나는 근데 내가 진짜 나 같은 생각... 리얼 찐들은 네. 이런 캐릭터들 이런 캐릭터 아니, 죄송하지만 그러면은 리얼 찐이 아니잖아. 진짜 막 짜증나. 그치? 아~ 기만하는 것 같아서. 와 근데 본인이 리얼 찐이 아니잖아. 이 화려함에 만족 못해서 이런 찐따 이미지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훔쳐가려고 하고 이런 찐따 진짜 찐따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지. 우리가 좀 리얼 찐들은 이런 애들이 이제 아, 그런 이런 그 마인드구나. 찐따 이런 이미지를 이제 그 훔쳐가는 면은 리찐가 찐따 이미지를 훔쳐가는 리찐 그럼 안 훔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았대. 그럼 와 말 진짜 잘한다. 나 할 말이 없네. 와 개쩐다. 역시 뭔 말 했다고 이렇게 먼저 띄워주는 거야 너네. 아 재밌었어. 난 신기해. 아 재밌어? 완전 멋잖아. 아 근데 찐따 무등났다는 얘기가 오빠 입에서 나올 거 너무 재밌어요. 그래 리찐이 아니잖아. 짠 한 잔 주세요 여러분들. 짠 짠 자 한 잔 여러분들 좀 나눠 터진 지 좀 됐는데 그러니까 예, 너무 방송에 재밌게 몰입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즐겁고 예 더 텐션 올리고 싶습니다. 예 한 잔 뭐 이렇게 있을까요? 아 화장실 가야 되나? 짠 해줄 사람 아 귀엽다 이런 약간 귀엽다. 아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 옆에 무슨 다크피쉬 세 마리인가요? 아 너무 빨아준다고? 아, 초면이라 빨아주는 거지. 그치. 초면이라서. 칭찬할 것밖에 없으니까. 마십시다. 그냥. 아 그냥 먹읍시다. 아 이게 좀 타이밍이 좀 적게 했네. 아 이게 충전하고 계시니까 다음에 한 번 더 갈게요. 그땐 좀 싸주세요. 예. 아. 아 너무 재밌게 미안합니다. 난 이게 진짜 족 같은 게 많아. 아, 나. 풍을 이렇게 좀 뭔가 유도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러면은 그게 약간 풍막 채팅이야. 아 그래요? 알지? 풍을 막는 채팅이라니까 저게? 맞아. 아, 물타기 채팅. 그러면서 저 채팅 재밌네 이러면서 약간 너스 시청자들 너스를 떠는 거잖아. 난 저 채팅 치면 내 방송에서 너 나가 이 개새끼 하면서 욕해버려 나는. 아 그래요? 전 반대인데. 왜? 아, 그나마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맙다. 오. 이 사람들 진짜 미안해서 그런 줄 알아? 아니야 돈 없어 없는데? 아니, 어 미안해 약간 이 느낌이야. 아 진짜로? 야 그럼 저 채팅 안 나오게 해. 저 채팅 진짜 풍막 채팅이야. 맞아 물타기야 저거. 네 사실 눈이 이렇게 다 그렇게 되잖아. 솔직히 지금 방금 누르려고 한 사람도 지금 미안합니다 섰어. 뒤켠 노래 되나요? 그래 저 미안양거리는 거야. 미안해. 아 그래? 나 그동안 그냥 아 그래도 얘 양심이 있네 미안하단 말은 하네 나가래 약간 이 생각했지. 혼안이네. 들켰다. 아우 술 잘 들어가네. 방언 나 진짜 방언은 빈속이야? 안 먹어야겠다 방언. 왜요? 왜요? 약간 그 창현이 형네 집에서 먹었던 그 냄새 또 나네. 어 맞아요? 방어 요즘 미안합니다. 방어가 방어 쳤는데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린내 난다고요? 비린내가 아니라 뭐 흙내 같은 게 나, 여러분들. 흙내가 나. 형이 냄새 약간 좀 민감하나 보다. 아니 민감한 게 아니라 방어가 요즘 잘하는 데가 별로 없나 보다. 겨울인데? 그러니까 희한하네. 아니 신경 쓰지 말고 먹어 괜찮아. 근데 이거는 너무 맛있어.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민어도 맛있고 방어도 맛있고. 아 흙냄새 난다 그러고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흙내나. 아니 신경 쓰지 마. 근데 흙내나 신경 쓰지 마. 유난 떠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흙내가 나. 오빠 근데 진짜 절대 신경 쓰지 마. 안 쓰지. 근데 저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신경이 나? 아니야. 그러니까 뭐 절대 신경 쓰지 마. 아니야 미식가라서. 아니 그러니까 나 방금 무슨 생각 하지 않아? 아니 씨발, 미안합니다 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난 저 말이 나는 아 빨리 당장 다시 사와야 되나 이 생각.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아니야. 미안합니다 하면 돼. 야 이 정도면 안 줄어. 훌륭하지. 노량진까지 갔다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야. 미안합니다. 알겠지? 오케이 알겠어. 미안합니다 하면 되네. 훌륭하지. 오케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뿌듯하게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나 지금
조치가 아까부터 너무 어려워. 요실금 있어? 나도 살짝 방광. 왜 이렇게 스캔하세요? 아, 뭔 스캔이야? 뭐 볼 게 어디다 갖다 와. 갖다 와. 근데 진짜 눈이 높아. 어? 누가 내가 눈이 높다고? 응? 그 뭔 말이야? 내가 눈이 높나? 난 눈 안 높은데. 높긴 하죠. 높은 거 같아. 본인은 모르는 거지. 에이, 높긴 하지. 내 외모에 맞춰서 사귀려면 그 힘들지 그건 좀. 그러니까 뭔가 오빠 다 그렇지 않아? 뭔데요? 아연이도 남자를 볼 때 너보다 좀 더 외모적으로 더 나은 사람 만나고 싶잖아. 저보다 키만 크면 돼요. 1cm라도. 아, 또 저기 하네. 뒷담 시작이네. 어, 이게 맞아요, 맞아요. 저보다 저기 있잖아. 맞죠? 나은 사람 만났어.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더 나은 그걸 원하지. 맞죠. 외모를. 그치. 근데 높은 건 아니야. 내 수준에 맞춰서 만나려면은. 근데 저보다 높은 사람 만나도 뭐.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면 약간 좀 그 태릉 선수촌 같은 데 가서 약간 씨름부, 여자 씨름부나. 형이! 이런. 이게 지금 척척이에요. 이쁜 사람 다 만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척척이지. 괜히 들은다니까. 괜히 검색하고. 다 알잖아요. 그래. 다 아는데. 과거가 있는데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그럼 아연이는 뭐 키만 너보다 크면 되는 거야? 네. 저는 키. 그거랑 원숭이상? 솔직히 새벽이 별로다. 예스 오어 노. 큰 사람을 좋아하는 거 쉽게 얘기해. 입 크고 이거 이런. 나 입 존만 한데. 이 계속 지금. 짜버리고 싶어. 아 근데 작아. 여드름. 호띠형 입 작긴 해. 어, 작긴 입 작아. 호띠형 입 작아. 아 그냥 그렇게 따. 근데 막상 만나면은 만난 사람 보면은 이상형이 다 달라요. 누가 이상에 맞춰서 만난 사람이 없어. 그치.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야. 이상형 진짜 이상형이에요. 일대로 만나는 거지. 뭐. 이상형 뭐예요? 연예인이면 되지. 막상 아연이를 내가 본 적 있어. 딱 기억이 나네. 풋살대에 나왔었네. 그때 너 검은색 패딩 입었었잖아. 응. 그 여기 퍼 있는 거. 존나 이쁘다고 했었거든 우리끼리. 비글즈 애들끼리. 아 진짜요? 어. 기분 개좋지. 응. 왕이야. 아 얘 진짜. 야, 거기서 너한테 눈이 왜 가, 우리가. 그치, 거기에 막, 어? 추랑이 있지. 별의별 괜찮은 적이 많았는데. 존나 좋아하네. 야, 얘가 순수하다, 근데. 니쁘다, 말이야. 약간 좀 잘, 말을 하면은 잘 믿어요. 야, 이거 이렇대. 아, 맞아? 근데 아연이는 약간, 거짓말 잘 친다. 거짓말이야? 너 이빨이 존나 황리네. 아, 근데 저 담배를 안 태워요. 야, 근데 왜 이렇게 누렀냐? 저 원래 그래. 저 천신이라서 어쩌면 돼. 아니, 이빨이 어떻게 처음부터 누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원래 황리인 사람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되네. 황리가 어디 있어? 끊었으면 끊었다, 그래. 아니, 저 원래 천식이 있어가지고 담배 태우면 큰일 나요. 존나 황리인데. 아닌데. 깜짝 놀라서 나 무슨 내 아메리카노 먹었나. 아니 저는 있었어. 커피도 안 마셔요. 아 진짜? 네 저 커피도 뭐야? 못 마셔요. 아 황리 이런. 저는 커피도 못 마십니다. 야 담배 피우는 나보다 더 누르면 너는 존나 피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저 커피도 못 마셔요. 아 진짜 원래 이빨이 태어날 때부터 누런 사람이 있어? 오, 난 처음 이빨이. 어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뭐지? 화이트닝 하는 제품 쓰는 사람도 겁나 많죠. 아니 그런 오해 풀려면 약간 좀 화이트닝도 하고 그러지 그랬어. 귀찮아서. 아 진짜. 전 약간 막 여기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돈 쓰고 막 이런. 아연이도 약간 모으는 거 좋아하는구나. 네? 모으는 거 좋아하는구나. 뭘 모아요? 돈. 아니요. 써? 저 강아지한테 써요. 강아지? 네 저희 집에 강아지한테 써요. 약간 나는 밥 못 먹어도 우리 집 강아지는 밥 먹여야지 약간 이런. 아 사료 비싼 거 사주고. 야 근데 하고 다니는 거면 거의 강용급으로 자라나 본데 강아지한테. 맞지? 아연이 솔직히 이런 식의 타고 다니는 사람 처음 보네 나는. 아니 이거 아니 좋다니까. 아니 좋다니까. 이거 막상 오빠 이런 거 하잖아요. 오빠 핸드폰 뭐예요? 강아지한테. 아니 근데 형 근데 이거 비싼 거야. 한 100만 원 하지? 20만 원이에요. 아 20만 원이야? 그러니까 갤럭시 워치 막 이런 거 쓰면 야 개편한데?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버즈 있어 근데. 그래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굳이 이거 시계에다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니 저기 이거 선물 받았거든. 아 근데 야 코트 형도 눈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야, 저는 약간 스캔한 거야. 역캠이니까 명품 하나 없다 약간 이런 걸로. 대학생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저번 달에 얼마나 받았다 그랬지? 저번 달에? 10몇만 개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월천인데 이렇게 많이 안 쓰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아니, 전에 받은 거는 진짜 안 쓰네. 네, 잘 안 써요 저한테. 약간 욕심이 별로 없어요. 난 차라리 이런 게 좋아. 명품 이런 막 좋아. 명품 막 쭈랑쭈랑 하는 거보다. 그래 새벽에 봐봐. 저는 하늘 해가지고 명품 막 왜 내가 안 좋아한다 알지? 너 명품 안 좋아한다고? 아니 오빠 사줘야 되니까.
뭔 개소리야. 내가 널 왜 사줘? 아, 아니, 오빠가 여자 만날 때. 아, 내가 왜 명품 안 좋아하는 안 좋아하고 소소한 여자 좋아한다, 이 말이야. 야, 너 명품 사줘본 적 있냐, 이노야? 맞아, 너 여자한테 뭐 해준 적 있냐? 여자한테 그, 백 사준 적 있어? 백은 없어요. 백은 없고. 목걸이는 해준 적 있어요, 목걸이. 와. 네, 야, 너 헤어지고. 목걸이면 거의 프로필. 헤어지고 돌려받았어? 아니요. 안 돌려받아? 예. 네. 야, 돈 돌려받아요? 근데 형, 근데 저는 목걸이를 제가 해줬잖아요. 상대방은 더 큰 거 해줘요. 아, 얘는 그거네. 내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거라도 해줘야지. 안 그럼 내가 양심에 찔려서 못 살겠다. 오빠가 제일 크게 해준 게 뭐예요? 나? 17만원짜리 시슬리 지갑. 오빠! 오빠 검은 거. 제가 유튜브로 얼마 전에 봤어요. 아, 그 셀리. 아, 야, 그거. 야, 제가 주작이야. 감순인데. 야, 그거 주작이야, 주작. 아, 그래요? 개주작이야. 근데 그럼 오빠는 헤어지면은 내가 처음부터 시슬리 지갑. 어쩐지 17만원짜리는 내가 안 돌려받지. 명품이면 나는 40만원 이상은 돌려받아. 오빠 탈초. 나한테도 그게 기준이라는 게 있어. 근데 왜 시슬리 10만 이상? 아니 대학생들이 하고 다니라고. 그치. 그냥 소소하게 하고 다니라고 그러는 거지. 평소지 뭐 메트로시티 시슬리. 나도 오빠 알겠다. 대학생을 좋아하네.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돌려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아, 돌려받았어요 시슬리? 아니 40만원 이상. 얘 남의 말에 집중을 못하네. 야, 나 동료를 라인이 40만원이라니까? 아~ 40만원 이하는 그래도 써라, 가져라. 이해력 딸려. 아, 그런 거 지금 40만원 누구지? 개 이름도 아니고. 그지. 아, 형님 제일 크게 받은 거야, 그럼. 40만원 개 이름이야. 내가 크게 받은 거? 상대 여자친구한테 가장 100만원 넘, 150만원짜리 운동화? 그런 거? 오빠는 제일 크게 받은 선물 뭐야, 솔직히 말해. 나는 제일 크게 받은 거는. 차? 아이, 떠본 거야. 시계. 중건도에 돌려받냐고? 아깝지 않겠어? 헤어지면? 시계 뭐? 여자친구가 이 교환을 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아니 갖다 버리라 그래. 아직 대화하고 있잖아. 새벽아 왜 그러니 너는 좀. 나는 갖다 버리라 그래. 오. 내가 돌려받으면 어차피 그거 받으면 그거 기분 더럽잖아. 버리라 그래. 하고 다니지 말라 그래. 아. 걸리기 싫다고. 근데 그거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헤어져도? 그러니까 거지처럼 걸어 다니지 말라 그래. 아. 진짜 나랑 그런... 헤어졌으니까 내가 해준 건 갖다 버리든지 해라. 그럼 거지예요? 나? 아니 그 사람이 그걸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하고 다니면은? 그니까 그니까 거지 같다고 얘기하는 같다 거지. 그니까 일부러 자존심을 건드는 거야. 아, 그럼 오빠 그 운동 너 거지같이 내가 해준 뭐 이렇게 50만원짜리 이런 거 하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그럼 그 운동화 지금 있어. 나 거지야. 오케이. 너무 좋아. 너무 보기 좋아요. 야, 그게 맞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니, 얘기하면 사람 하면 없어. 현실적으로요. 여러분 100만원 넘는 운동화를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거를 봐? 얘가 버리라고 하지 말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얘가 나한테 야 신발 팔어 오빠 그 신발 나한테 받은 거 팔어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나는 그래 알았어 팔게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나한테 팔란 얘기가 없었어. 아 얘기 없었어? 다녀야지. 아 얘기 없으면 그냥 맞아 상대가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지. 그렇지. 나는 버려 근데 싫어 하고 될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 근데 오빠 진짜 미안한데 브라이틀링이야? 아 그만 좀 알았어 집중 안 할게. 브라이틀링? 아 궁금하니까 시계? 아 저기는 시계?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 얘 집에 온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가오잡으려고 그러잖아. 아 맞네 맞네 아는 거 같긴. 아니 딱 보이잖아 근데. 아 딱 걸어왔는데 시계가 사람은 다 그래. 사람은 다 그래. 와 난 브라이틀링 시계 샀으면 나도 이렇게 해놨을 거야. 나 공인가를 생각 못했어. 거실에다가 이렇게 해놨잖아. 이렇게 입주하는 거 가지고 탕탕탕탕 해놨어. 저게 뭐지? 이러고 봐. 보통 이게 시계 부자들은 그런 거 아니야? 짠짠짠. 네. 짠. 여러분들 한 잔. 예. 100개만이라도 우리 같이 먹는다는 느낌으로 가. 두당 100개만이라도. 예. 두당 100개만이라도. 네 명 100개 주세요, 여러분. 좀 주세요. 분위기라도 그냥 분위기라도. 예. 분위기 좀 살려 주세요. 100개만 여러분. 네 명 100개라도. 너무 무료로 청취하신다. 방송을. 아, 인정. 네? 인정. 시청자 마인드. 어느 정도는 한가위라도 좀 해 주고 그러지. 두당 100개라도 좀 무료로 청취한데. 이제 오빠들 미안합니다. 아! 닉네임 읽어드려야 돼. 닉네임 뭐야? 감사합니다. 콧박이 형들이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멩이 돌멩이 고맙다. 내 편이야 내 편이야. 돌멩이 진짜 감사드립니다. 너넨 팬 없어 근데? 네. 저 아까 두 분 팬 가입했잖아요. 와 쿠트 나가세님 진짜. 쿠트 나가세님 진짜. 야 새벽아 너는? 너가 제일 궁금한 게 너 받은 거. 나 받은 거? 남자한테 받은 거 제일 비싸. 제일 큰 거. 나 가방. 하나. 그리고 받았네, 딱 그래. 하나. 루이비통. 그럼 나 궁금한 거. 네. 솔직히 얘기해줘. 그 루이비통 네. 가방을 선물해준 사람이 네. 40대 이상이야?
그건 아니야? 아니 무슨 40분이 그럼 35? 아니요 저 새끼만 3초가? 아니 새끼만 나와 중반? 나 새끼만 나와 아니 후반? 나 새끼만 나와 아니 중반이구나 아니요 20대요 30대 중반인가 보다 40대야 씨 아니 내가 20살 내가 언제 맞았었어? 2년 전에 맞았어 중후반 여러분 새끼만 아닙니다 진짜 프레임 중후반이네 저도 나 진짜 나 이거 아니 중후반이야 중후반 중후반이면 그렇게 뭐 저기 그런 거 해주면 능력 아니 뭘 저기 그러냐 그 아이언이는 아이언이는 진짜 순수할 것 같긴 해. 저요? 남자한테 가장 큰 선물 받은 거.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선물? 과학적인 순살에. 애슐리? 모르겠어 없는데. 와 지금 애슐리? 애슐리는 먹는 하려고? 거 아니야? 애슐리는 먹는 뷔페? 거를. 뷔페? 아 이게 24살에 아, 왜냐면... 아이언이는 약간 데이트하면은 엽떡 먹으러 갈 것 같고 약간 그냥 저기 야 우리 오늘 비싼 거 먹을까? 오늘 우리 100일인데 얄팍하게 진짜 재밌다 근데 애슐리가 언제 갔냐면 그러니까 너 남자친구는 아, 야 우리 1년인데 얄팍하게 저거 저거 뭐 어? 제 생일 선물로 애슐리 아니 캔모아 캔모아 아니 캔모아는 중학교 때 끝났고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일 비싼 거 받아가지고. 어머니 뭐 받았어? 어머니는 옷을 좋아해가지고 빈스 옷이나 막 이런 거. 빈스가 빈스가 뭐야? 아크네 스튜디오 막 이런 정도. 아크네. 아크는 다 오는데 아연이 한 200일 정도 되면 자연별곡 가겠네? 아니요 맞지? 아니 약간 100일 되면 맛있더라. 100일 되면 어? 100일 기념은 어디 갈래? 아연이 무슨 자연별곡이에요 여기 아니 왜 자연별곡 안 맛있어 아 자연별곡 안가 무슨 자연별곡 맛있더라고 간장게장 맛있어 아 자연별곡 맛 없어요 아니 무한으로 나와 한식 뷔페 아 근데 솔직히 묶여 아 근데 업그레이드 아니 솔직히 니네가 이렇게 웃으니까 나 좀 양심이 찔리거든? 나는 무한 리필 좀 많이 데려갔거든 아 아니 뭔가 데이트를 할 때 무한 리필 집을 데려가. 근데 요즘 무한 리필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이를 사귀면은 새벽이랑 같이 야, 야 우리 저기 엉생 갈래? 그래가지고 엉덩이 부분이 가가지고 엉생 가가지고 엉생이 뭐야? 엉덩이 생고기. 만 원짜리 그 삼겹살. 삼겹살. 나는 만약에 엉덩이 생고기를 간다. 그러면 그냥 딴 데 가자 하고 내가 맛집을 찾아서 데리고 갈 것 같아. 야 그럼 남자친구 자존심 상하지. 아 그럼 어떻게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엉생이 자존심. 엉생이 마, 얼마나 맛있는데. 야 너 만 원짜리 그 만 원짜리 그 상. 야 너 진짜 성인의 배고픔을. 엉생이 맛있긴 해. 야 너 성인의 배고픔 모르네. 아 맛있어요. 엉생 맛있어. 맛있어. 야, 아니 안 좋아해. 너무했네. 우리 아는 줄 엉생 생고기 알아. 그 소 소 그 소 모양 섞이는 거. 그래. 알지. 새벽이래가지고 새롭게 데려. 아 오빠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쏠게. 이건 내가 아삭해. 내가 쏠게 해가지고 데려간 곳이 이렇게 저기. 엉생에서 그냥 내가 속이. 아 진짜로? 아 그 정도 약간 아, 너무 좀 마음 아파. 그래가지고 너가 그래. 엉생에서 옮겨간 곳이 명륜 진사갈비 아니야? 에? 그게 왜 웃겨? 아니 명륜 진사갈비 몰라 오빠 나 미안 나 삼겹살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얘 모르네. 아, 나 돼지갈비 좋아해 이래가지고. 오빠 나 삼겹살 별로 안 좋아해. 아 진짜 밖에 안 나가서 오빠 제대로 먹자 우리. 엉생... 그래가지고 명륜 진사갈비 데려가서 갈비 세트를 오지게 먹는 거지. 아 명륜 진사갈비 갈비 무한 리필 나 산미갈비밖에 몰라. 그건 뭐야? 산미갈비 논현동 아 약간 그런 과네 비싼 집만 가는 아 산미갈비 아. 여러분 몰라요? 산미갈비 알잖아 논현동 아 근데 맛있는 거 먹겠다는 마인드니까 근데 산미갈비 약간... 여러분 산미갈비 싼 집이에요 약간 오빠는 그냥 많이 먹고 배부르면 끝이고 알겠어 새끼만 하면 인정 야 그러면 배부르려고 먹지 뭐야, 뭐 하려고 먹냐 나도 약간 질보단 양 그래 근데 오빠 저 그때 봤을 때는 되게 호화스럽게 시켜놓고 이렇게 혼자 드시던데 나 처먹는 건 비싼 거 처먹 아 여자친구는 와, 그냥 이건 모순이네 여러분 명륜 진살갑이 아니 모르겠다.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 진짜 참치에 빠져가지고 진짜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막 맥가도로 막 이런 거 진짜 참치 대뱃살 1인당 17만원짜리 하는 그런 참치집을 데려가서 먹었어 먹었는데 깨잘깨잘 먹다가 어우 느끼해 이러는 거야 싸대기 존나 때리고 싶은 거 씨발 진짜 이게 지금 34만원짜리 참치인데 아 좀 그건 좀 넘었다 아니 맞지. 나왔으면 개눈 감추듯이 먹혀도 모자랄 판에 씨발 아니 그거를 그치, 여러분 생각해봐 그치 참치를 34만원짜리야 한 끼에 죄송해 진짜 찔려요 진짜 어? 근데 그거 깨잘깨잘 먹다가 느끼해서 참치는 아니, 못 먹겠어 아 근데 오빠 그건 알아야 돼요 여자들이 참치 방어 별로 안 좋아 어? 왠지 참치 별로 아 뭔 여자들이야 그렇죠. 아 봐봐 진짜 맞잖아요 그러니까 입맛 찰 수 있는 저는 참치 대학생도 너무... 이렇게 느껴 그래? 근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아 나 느끼해서 못 먹겠어 아니야 어 오빠 잘 먹네
더 먹어 이건 모르겠는데 자기가 주면 그냥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먹는데 이거는 비싼 거 안 먹여야겠다 비싼 거 안 먹이고 아니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먹이지 말고 여자친구의 그것도 물어봐야지 취향도 아니지 아니지 난 나도 저 난 뭔지 알아 야 여자친구 생각해서 비싼데 저렇게 깨작깨작 먹으면 진짜 괴로워. 아니 근데 여자친구가 그걸 좋아하는지 물어보기 전에 본인이 19만원짜리 먹고 싶어 그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17만원짜리 사는구나 해서 치러도 먹어야지 오케이 왜 이게 맞죠 그치 민호가 네. 참 잘하네 오케이 미안하다 민호가 진짜 여자의 마인드에 대해서 딱 짚어주네 아유, 그럼요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야 34만원짜리 싶어주면 화장실 가서 비우고 나서라도 오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배불러 먹토를 해서라도 남자친구가 사준 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맞아 먹토 맞아 19만원짜리만 인정 아니 최소 3번 정도는 리필 해먹어야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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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필까지? 거기도 무한리필이에요? 무한리필 아니지 아니, 참치집은 비싼 거는 이렇게 리필을 3번 정도는 해주는 게 아 국룰이야, 진짜? 국룰. 국룰이야 그럼 어거지로라도 먹어야지 그럼 그치. 남자친구 생각해서라도 그치. 예약하고 야. 다 했을 텐데 오케이 말이 그래 그래 거기서 막 맛없다고 깨작깨작 나 알지 아연아 너 화장실 쌩 까야지 솔직히 의절해야지 그 식탁 저 탁상 위에 그 담배 좀 갖다 줄래? 일어난 김에 어쨌든 피셔야 되니까 쌈대한테 펴야지 한쌈 해야지 이노랑 한 오빠 안 펴? 담배인데 왜 안 펴? 어, 같이 필 거야 나 오늘 나 필 때 같이 펴야지 나는 간접 흡연 해야겠다 아, 간접을 할 생각에 지금 벌써부터 좋아져. 아, 두근두근. 근데 얘는 황리가 아니네, 형님. 그래. 황리? 응, 얘는 이빨이 누렇지가 않네. 나 조금 황리야. 아, 건강은 이뻐, 건치네. 오빠 이. 이. 나 건치야. 오빠 황리인데 살짝? 나? 담배를 많이 피니까. 너도 그렇게 하얗진 않아. 아, 그니까 나도, 난 내가 말했잖아. 약간 도자기 색깔에 너는. 난 라미네이 피니까. 아, 라미네이 됐어? 라미네이 됐어? 야스. 야, 얼굴 손 안 댄 데가 어때야, 그러면? 저 눈이랑 턱. 눈 턱? 눈은 네 눈이야? 응. 야 눈이 자기 눈이래. 응, 나 내 눈이야. 오빠 알잖아. 내가 얘 생각 안 해. 난 코도 안 한 줄 알았어. 얘 자연인 줄 알았어. 눈이 그러면 원래 태어날 적부터 그렇게 예뻤어 눈이? 야 눈 진짜 예쁘네. 아 예쁘다고 해줘가지고. 진짜로? 네, 저 코밖에 안 했어요, 선생님. 근데 뭐 성형한 거 별 시간 안 써봐요. 그니까 왜 자꾸. 아니 이제는 성형한 게 싫어. 왜요? 인위적이잖아. 아 그래서 아, 형님 이제 완전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네 이렇게 성형을 많이 하는 여자를 만나면 근데 오빠 인위적이게 태어난 사람 어떻게 아니야 뭐, 들어봐 성형을 많이 하는 여자를 만나잖아 그럼 잘 때 보면은 잘 때 이렇게 딱 봐 보면 약간 눈을 뜨고 자 무서워 아 그래서 눈 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약간 이러고 흰자가 살짝 보여 아 근데 오빠 근데 그게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너무 저격 뭐가? 저격은 아니죠 그다음에 좀 심했어. 근데 미안. 아니야. 나 들었어. 나 티가 든 게 눈 수술한 사람들 있지. 눈 사람들 잘 때 흰자가 이렇게 보인대. 아니 여러분 이건 깜짝 놀랐대 그래서 뭐. 이런 건 아닌 게 그 친구 언급을 나 진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거야. 그거를 내가 이렇게 끌어와 갖고 얘기한 것처럼 약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야. 예, 눈 잘 감겨요. 여러분 그렇대요. 예. 진짜 그렇대요. 잘 감긴대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이게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내가 물어본 거. 아니 왜냐면 나는 혹시... 이제 내가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만 만난 게 아니잖아. 찝어서 그런 건가? 근데 오빠도 성형 안 했잖아. 필러밖에 안 맞잖아. 나 안 했지. 그게 너무 신기했어. 나도 시술밖에 안 했지. 얘는 타고났지. 근데 오빠도 인위적이게 약간 생긴 그 과잖아. 누가? 쌍꺼풀이 오빠가 찐해요. 인호가? 아니야 오빠는 약간 지방이식 과야. 아니 나 성계가 생기긴 했어. 나도 약간 그런 거. 다들 물어봐요. 딱 보면 난 무조건 막 얼굴 다 갈아엎고 막 턱 깎고 이런 거. 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아는 사람 은근 있어요. 그래. 극소수지만 있어. 내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비흡연자들한테 얘기 좀 하자면은 내가 이 자리에 솔직히 비잖아. 뭔가 좀 분위기가 그건 맞아. 맞지. 솔직히 맞지. 내가 주도한다는 뜻은 아니야. 근데 너네가 좀 간접을 좀 해줘야겠어. 아니야. 미안해. 아니, 자리 방송을 위해서라도 이게 맞지. 자리 비우기 싫어서 그런 거야. 내가 자리를 비웠는데 자리 비우니까는 아 코트 가니까 방송 더럽게 생겼네. 이런 얘기 해버리면 친구들이 뭐가 돼? 맞잖아, 여러분들. 너무 부당하지, 맞지. 그러니까 간접흡연 하려고 할게요. 예. 나도 담배 한 펴야겠다. 한 대 피자. 나 간접흡연 하고 원래 흡연 안 하고. 나 근데 얘 담배 안 핀 거 오늘 처음 알았어. 아니 옛날에도 그 얘기 또 했어. 아 그래? 아연이 잠깐 나가 있어. 아연이 천식이 때. 아 저. 아 그래서 나간 거예요 진짜로? 아좀빙관적었다 아니 얘도 천식 있어요 본인 새벽이 누님 합방 꿀잼 근데 안 터져가지고 못 먹겠다 여기도 잘하네 아이고
해야지. 닭대 먹은 코트 고맙다. 아이고, 우리 코트 감사합니다.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역시. 아니, 천식 있으니까 나가 있어. 어, 나가서 그냥 약간 좀 쉬고 있어. 천식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약간 낯가림 없어졌어? 우리 코트 형 편해? 어? 코트 형 나는 편해. 불편했던 적이 없어 애들이. 오, 처음부터 약간 흡연 바로 그냥 우리 담배 바로 텄기 때문에. 그 이제 기선제압이랄까? 그러니까 어쩐지 화나신 줄 알았어 살짝. 아, 아니 아니야. 내가 표정으로서 좀 무섭긴 해. 아니 표정은 못 봤어요. 진짜 얼굴 안 봤어. 장난이. 창문 열어놨어 형들. 괜찮아 괜찮아. 창문이 어디 있어? 여기잖아. 아연이 형 귀엽네. 그냥 완전 그 완전 극과 극이다 너랑. 그러니까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어, 완전 청 그. 난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어. 근데 아연이나 새벽이 중에 사귀면은 남자한테 잘할 타입은 새벽이야. 오빠가 어. 너무 잘하네 여자를. 아연이는 약간 그거야. 그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 나 막 이렇게 못 알아. 막 챙겨줘야 되고 막 해줘야 돼. 아니요. 아. 그런 스타일이야. 보니까. 근데 그거는 근데 어린 사람 어리잖아요. 그래서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나이가.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아 형 이런 애들 만나잖아요. 바람 나요. 내가? 클럽 좋아하는. It's me. It's you. 아니 형 말 맞아. 형 논의도 하자. 남자한테 잘하는 거 남자한테 잘하는 건 새벽이가 맞는데 대신에 아연이도 집에만 밖에 있는 OMG 여러분 진짜. 아가리 다. 얘 같은 애들은 밖에서 약간 좀 나돌지. 그래서 아니 이거는 오빠가 되었네. 아니 원래 그래 여자들은. 어 다음 한 이노는 사귀면 여자가 맞춰주는 다음 한 단은 하는 남자. 이노는 여자가 눈치 보는 타입이야. 이노 눈치 아니 이노 오빠는 진짜 어벙한 여자 있잖아요. 좀 약간 어. 모질이 대학생 그런 어. 여자를 좋아해요. 왜냐 자기가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나같이 기세고 약간 어, 바람난다 쟤. 새벽에 영어를 잘해요? No. 어 약간 좀 그거 같긴 하다. 저 그 유학생 느낌 좀 나긴 한다. 왜? 아니 저 영어 진짜 1도 못해요. 아 진짜? 빡침대 날이에요. 어. 아까 노노 했다고? 아우 노 it's me 막 이런 거. It's you? 아우 받아줘 진짜. 아니 얘 진짜 불러놓고 안 받아주고 진짜 한심한 표정 하는데 진짜로. 아니 알겠어 미안해. 아니 근데 형 말이 맞아. 난 약간 좀 착한 사람 좋아해. 착하고 내가 맞아, 약간 착하고 좀 착하고 순하고 어. 백치미 있고 어 맞아 어. 멍충하고 시슬리 사줘도 진짜 입 닥치고 있는 여자 좋아합니다. 아이고 저격. 어 아니 입 닥치고 있던데? 아니 시슬린 사진 그 아니 뭐 엄청 좋아하는데? 아 그러니까 나의 말이 심했네. 이거는 이게 조용히 있는 여자 좋아한다. 아 그런 여자들이 좋지. 메트로시티 막... MCM 시슬리 그래, 미만사. 난 센 여자 진짜 싫어해. 맞아 오빠는 진짜 세고 센 여자는 마담끼 있는 여자 진짜 싫어요. 어, 나 싸워 그러면. 순수미 좋아해. 그러니까 어. 못 생겨도 순수한 여자. 어 나는 센 여자는 아니 싫다기보다 나랑 안 맞아. 나랑 결국 마침 뜨더라. 그래서 마침 뜨고. 뭐해? 다시 안 보지. 어. 걔 같은 년 되는 거지 뭐. 아 진짜? 아 착한 여자 좋아. 약간 가... 하정우 같은 타입이네. 그 그러네, 영화 그거 있잖아. 영화 그거 사랑한다고 씨발 영화 내가 뭐 해달라고 했냐고. 비슷해 보이지. 하정우 같은 타입이네. 누가 오빠가? 어, 지 마음에 좀 안 들면 이 씨발 영화 왜 이런 거 같은데? 아 시술이 사서 씨발 영화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네. 그건 아니야 미안한데. 아, 네. 여러분 진짜 근데 2절 3절까지 아니야. 알겠어. 내 절 죄송합니다. 한잔 새벽이 한잔.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다. 아 저 원래 술을 진짜 오랜만에 먹어서. 아 진짜? 그리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모인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치. 새벽이 잘한다고. 아니 내가 얘기한 내용이 이렇게? 전혀 아니야? 네. 아 진짜? 네. 너도 잘해줘 남자한테? 네. 전 약간 말 잘 듣는 타입. 약간 어떻게 말 잘 듣는데? 아 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좀 만약에 맞아 남자친구가 뭐 게임을 좋아해. 그러면 내가 게임을 배우고. 오. 약간 오 아연이 의외로 그런 부분이 있네. 네,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오 좋다. 그래서 아연 필터를 갈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 너는 그런 거 같아. 너 그 게임 왕 게임만 좋아하잖아. 아 그것도 맞지만 저 롤도 남자 전 남친.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뱀산사 아니야? 뱀산사가 뭐예요? 아 이렇게. 몰라? 네. 어? 아이. 왜? 아니, 잠깐만. 한산사. 뱀산사가 뭐예요? 뱀산사? 자, 너 24살이라고 그랬나? 네. 아, 우리가 틀 따질 수 있어, 오빠. 이거는 요즘 술 게임 하는 거 알려드릴까요? 왕게임 같은 거죠? 아니, 라이어 게임 아세요?
생각해 보여. 그 뭐야? 그런 거 해요. 약간 마피아 게임 같은 건데 라이엇 게임이라고 있어요. 일단 안 속해. 그런 거 있어. 뭐야? 그런 거 하는데. 그 저희 때는 막 뭐지? 막 그 누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뭐 게임 스타 게임 사면 여기다 잔 올 이게 말 없이 딱 올리면은 다 같이 하나씩 올려야 되고 모르고 막 못 올리는 사람이 술 먹는 거. 눈치 게임이네. 눈치 게임인데. 그러니까 라이엇 게임은 그거야. 그거 뭐지? 약간 마피아 같은 거. 이거지. 주제어를 정하고 나는 오늘 이걸 했어. 막 이러고 만약에 주제어와 잭스야. 그러면 아 주제어가. 주제어를 많이 겁나 많네. 그 있잖아 신서에게 나온 거 누가 까? 아, 어플이 있어 그 재밌어 나중에 뭐 사적으로 술 드시면 한번 해보세요. 아 오빠들이야 안 받아주네요 여러분. 근데 이런 잔바리 토크는 받아주고 싶지가 않아. 아. 왜냐면 시청자들도 붕 떠. 그래서 내가 왜 보고 있지 방송을? 맞아. 그러면 나가버려. 오빠가 지금 진행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난 진행을 안 하는데? 아 이렇게 시술이 넘어가는 거지. 시술이 미만자? 왜 아무도 치킨을 안 먹어요? 왜 나만 먹어? 먹어. 오빠 이거 뭐야? 무슨 치킨이야? 이거 순살 치킨. 아니 그러니까 어디 치킨 브랜드? 이거 그냥 동네 치킨. 근데 왜? 너도 맛인데? 브랜드 아니면 안 먹어? 아니 그냥. 아 난 근데 진짜 치킨 지겹다. 왜요? 아니 나도 이제 그 쉬면서 치킨 시켜 먹었는데 갑자기 또 치킨 땡길 때가 있잖아. 아, 그렇죠. 순살을 시켰는데 요즘 무슨 닭다리살들이 뭐 동이 났는지 가슴살로 순살 시켜 만든다. 뭔지 알아? 사기 맞은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 그거 좀 표기해 줬으면 좋겠어. 순살 치킨인데 우리 치킨은 이제 그 저 닭다리 순수 닭다리 만으로 왜 이해 못해요? 이거 개빡쳐요? 아 이해하는데 저걸 저렇게 진정하게 야 이거 이 치킨도 그거네. 내가 보는 순간 알았어. 봐봐 야 이거 봐봐 단면을 봐봐 이거 그래서 먹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먹는데 뭔지 알아요? 프라닭은 닭다리살로 해요. 프라닭이 개맛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20,000원짜리 치킨 시켰다? 근데 두 조각 먹었는데 진짜 아니 진짜 프라닭 순살 군맛이에요 진짜로. 다 그거야. 그래가지고 랄프 줬어 매니저. 그냥 너 먹어라 그래가지고 형 프라닭 드시고 맛없어서 매니저를 줬다? 우리가 되게 그런대로 처먹지 않냐 맞지? 난 저걸로 화내는 건 약간 이해 안 가. 그리고 이거를 약간 기속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순살은 무조건 닭다리 살로 해야지. 퍽퍽하면 콜라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배가 금방 찬단 말이야. 배신 그럼 배신감 느껴져. 오케이 콜라 많이 먹으면 배가 금방 차서 치킨이 아깝잖아요. 어이구 그래 그럼 아연님 좀 싸가라 이거를. 아연이가 아 왜 그러세요? 치킨 먹는 게 있어요. 치킨 잘 못 먹나 봐. 아 방금 뭐 왔어요? 죄송한데 방금 애플워치 뭐 왔어요? 랩에다 이따 싸가 이거. 괜찮아? 별로. 오케이 저도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네, 갔다 오세요. 요즘 안 줘요? 네? 아, 화장실을 가가지고. 오빠는 아까부터 근데 죄송하지만 아니 먹을게 뭐 뒷담사에 가면 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이노? 이노 아유 까지마 불쌍해. 시작된 거 같은데? 아니 방송을 할 때 그러니까 너무 막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는 이노 방송을 보면은 자기가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 그게 보여. 그래서 소통이 존나 지루해. 그러니까 뭔 얘기라도 하면서 그냥 시청자들 공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그냥 대화를 이끌어 나가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 오빠가 그래서 도와주러 오셨구나. 나는 도와줄 필요가 없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 오빠 오늘 왜 오신 거예요? 나 이거 그냥 이노 약속을 했으니까. 난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어요? 나 크리스마스 때 집에서 방송했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 응. 크리스마스 지나고도? 주말에도? 연휴에도? 계속 방송했었어. 왜냐면 12월 달에 초에 방송을 너무 많이 쳤거든? 솔방 있어요? 계속 솔방 했지. 시청자들이랑 놀았어. 희한해. 나도 약간 그거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머피의 법칙이라는 아니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크리스마스 때 그거 징크스 스핑크스 야 스핑크스는 진짜 여러분 아이고 광우야 고맙다. 우리 코트팬 박광우가 와 꽃박이 셋이 한잔하라고 그걸 좋습니다. 바로 갑시다. 스파클링 좀 줄래? 네 근데 아까 방금 또 마실게 하면서 마셨어. 마시고 비운 거야. 아 진짜요?
그러면은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내 술 먹는 거 자꾸 측량해. 아니 그냥 측량 아니에요. 어. 맛있게 먹으셔가지고 어. 더 맛있게 먹었으면 스피크는 많아. 너네 먹는 만큼 먹을게. 징크스의 먹침이에요. 오빠 아빠 짠. 여기 술 누가 따랐냐 근데. 아 미안해 진짜. 진짜 맛때문에 존나 없게 따랐다. 아 미안해 나 족같이 실수 따랐다. 실수 그러니까, 실수. 나도 근데 이렇게 족같이 따랐네. 어. 오빠 나도 이렇게 따랐어. 와 세바 술 저렇게 족같이 딸 거야? 다시 할게요. 새끼 마담으로서 다시 제대로 할게요. 에이 새끼 마담이란 왜 너 자꾸 너 스스로 비하냐. 와! 달콤산 참깨 나이. 참깨 감사합니다. 색깔이요. 아이고 용돈 받아가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색깔이요 고맙습니다. 선남 선녀 모임이죠. 이게? 참깨 봤으면 솔직히 근데 맛있잖아. 야 알겠어 내가 알아서 먹게. 새벽에는 약간 말을 하고 되게 공감해주는 걸 엄청 좋아한다. 저 취향 좋아요. 아 진짜? 네. 아니 아니 좋은 거야. 잘 몰라. 좋은 거야. 성격이 밝고 쾌활한. 조만간 시슬립 받겠습니다. 아이고야. 잠깐만 조만간 시슬립 받을 거라고? 아니 어? 조용히 해봐 지금 흐름이야. 아 이런 거 오빠. 아니 뭘 흐름이야. 흐름이잖아. 우리끼리 얘기하면 돼. 오케이. 아 잠깐만. 시슬리를 받을 거란 소리가 뭐야?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맞아! 와,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무릎, 갈고리 치우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흐름 맞네. 네. 콜라 좀 주라. 콜라요? 오빠, 여기가 제가 먹던 거. 아니, 싫어. 아, 제발요. 아니, 더럽게 왜 그래. 오빠, 저 코로나거든요. 콜라 좀. 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 코로나 드립치면 안 돼. 코로나는 드립치면 안 돼. 어. 정지? 아니, 아니, 그래도. 아 괜찮아 너만 좆되는 거야. 알지? 어. 괜찮아 이럴 거 없어 얘들아. 와. 아이고 벨라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거 놀라면 될 것도 아니니까 물음표 치면서 괜히 업덕 굴리지 마세요 병신같이. 우와 방금 반했어요. 야 네. 너 아니야. 어 그래 오빠. 아 나는 뭔가 코트 형한테 버릇없는 버릇없는 거 같아서. 아이고 내가? 또 벨라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내가 이게 선배인 거지? 어. 어 알았어. 뭔가 어 아니 뭔가 약간 좀. 오케이 제가 그럼 자제할게요. 아 더해 세게. 진짜로? 응. 아니 왜냐면 뭔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형한테 예의 없게 하면. 아 벨라님 뵐게요. 감사합니다. 벨라님이 아이고 또 100개씩 계속 사. 그러면은 약간 좀 방방 할 겸에 형 야자타임 한 세 번 한 분만. 어 하자. 네. 그러면 한 말이 의미가 없는데? 아니 그거 아니 더 유하게 넘어가자 이거지. 어 나는 공감 받아. 아니야 근데 오빠 진짜 상처 받을 수도 있잖아. 아니 상처 안 받아 나는. 와 이거. 아 우리 벨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간다. 빠른데? 벨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역시 노동가 확실히 군필이다. 그래 뭐 야자타임 갑시다. 담배 한 대 필 동안 아니에요 오빠. 나 한 대 필 동안 야자타임 해봐. 나한테 나 조용히 담배에서 듣고 있을게. 어때? 피지 마. 아니, 피지 마. 씹새끼야. 어 그래.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 죄송합니다 형님. 담배를 피냐. 천식이라고. 아 나 못하겠어. 나 진짜 생각 좀 해봐. 한 대 드리겠습니다 형님. 한 대 피십시오. 근데 안 추웠어? 아니 천식이라니까? 근데 오는 길이 안 추웠어? 아, 어? 반바지 맞는가? 천식이라고. 아, 반바지. 돼지들은 반바지 많이 입어. 말. 아니야. 좀 전에 다리 동상 안 걸렸지? 아, 괜찮습니다. 대구야. 예. 니 술 한 잔 받고 싶다. 알겠습니다, 형님. 아, 또 한 잔 드려야죠. 스톱. 근데 안경 한번 벗어볼까? 안경이요? 예, 예. 아, 써라. 안 되겠다, 못 받겠다. 아, 알겠습니다. 아, 나는. 대박 탄산수 나 존나 했지 마! 아 이것도 셀프야? 예. 형 혼자 뭐 원액 먹으라는 거야 뭐야 이게 지금 이런 비었는 뜻이 어떡하지? 아 야자타임이잖아요 누님 이런 방법 아. 그래 이 새끼야! 눈나도 비었다 한 번도 안 떠. 너 이제 집에서 썩은 게 안 나네?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받아줘! 진짠 소리 더 선물 눈나도 비었는데 아까부터 한 번도 안 나네. 이거 맛있게 따랐네. 누님 태훈이 개새끼 맛 술 잠깐 따라서 태훈이? 네 누구야? 태훈아 아 제가 이름이 윤태훈입니다. 알겠어 태훈아. 아 예, 자네 비었잖니. 예 누님 누님 안경 벗고 따라줘야지. 바로 벗고 따라드리겠습니다. 안경을 왜 벗어 씨발. 아 안경 쓰라니까 태훈아. 알겠습니다. 예, 쓰겠습니다. 예. 아 태훈아 근데 너 자꾸 술이 남는다? 아 제 술은 말입니까? 인우야 영준아 저기 대화하잖아요 누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다 조용히 쉬 어허 짠 한번 잠깐만요 새벽 누님 한마디만 할게요. 아 닥치시고 빨리 이거 스파기자군요. 아 토론 맞고 얘기해야지. 아니 오디오를 너무 겹쳐요. 습관다. 눈이 좀 투머치긴 하시죠. 네, 약간 좀 다른 데 얘기할 때는 좀 귀 기울여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닥치고 네? 스파클링 가져오세요. 예 알겠어 가져올게요. 예, 어 잠깐 닥치고 예. 할 테니까 가져오세요. 막내가 갖다 대는 거 맞지 않아? 아 예 제가 막내 갖고 와야겠습니다. 예예 느린 아유 빠르게 빠르게 쿵 라모스 마냥 돌아가라 빨리 불러라 빠르게 아 신발 돼요 이거? 응? 신발이 없나? 오빠 둘이 할 수 있지? 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잠 기다려봐. 아니 둘이 할 수 있어 충분히. 아 기다려봐 소리야. 오케이 나 지금 여기 빨간 거 보이지? 어디? 여기 있습니다. 뭐야? 뭐가 뭐예요? 아 빨간 거 나 빨간 거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갔다 우와 실버 버튼 들어왔다. 야 핸드폰 저 뭐야? 몰라 나 제 거. 아 너 너 너 돼? 뭐 이렇게 끝난 거예요? 어 재미없어 씨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더럽게 없다. 아 좀 재밌게 해라 하려면은 개새끼들아. 아 존나 재미없네 이렇게 재미없는 거. 24년 왕... 인생 첫 야자 타임이야. 어, 야자 타임 존나 재미없네. 비응신들 아유. 코트님 키세스 단가 얼마인가요? 어 키세스 단가 아,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키세스? 응. 키스하자고 나랑? 아 난 싫어 근데 미안한데 너 아까 너무 황리라서. 어, 진짜 너무 작아서 별로예요. 나 입술? 응. 아 리얼 닭똥찜 같이 생겼어. 닭똥찜? 좀 심하네. 근데 형 스킨이, 제가 이런 느낌. 근데 이 형 진짜 스킨 개빠르다. 몰랐어. 아니 다 보네. 그러니까 약간 티가 안 나게 어. 이렇게 그러니까 봐요. 쓱 그냥 다 봐. 그다음에 솔직히 근데 인호 오빠는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치 그게 내 말 그 말이야. 나는 나 좀 티가 나게 보는 게 있는데 이 형은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봐. 그 사람이 이빨 색깔까지 다 봐. 쓱 봐. 나 샤넬 귀걸이까지 말할지 몰랐어. 오히려 더 선수라니까요 보면은. 내가? 선수일 것 같아. 나 선수야. 어 그런 거 보여. 약간 아닌 척하면서. 나 선수.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실속 챙겨.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이쁜 역캠 다 만나고 다니니까. 나는 못 만나. 아 진짜 어? 이런 사람 더 매력 있는 거예요. 뭔가 아 진짜야. 그러니까 어. 진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야, 나 같은 진짜, 사람들이 더 못 만나. 진짜 이쁜 역캠 만나보고 싶다. 제발. 맞아요? 스모 선수. 아니야 맞다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오히려 나같이 남캠 프레임 씌운 사람 못 만나. 맞아. 내가 난 연락해도 막 하는데 약간 좀 착한 프레임 씌워져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이런 분 약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어? 뭐지? 하고 끌리는 게 있다. 그래. 진짜? 응. 그런 게 있어. 맞다니까요? 닭똥찌님. 아니 나 좀 나가 있으면 안 돼? 안 되나? 되게? 어. 응, 아니. 아주 귀엽다, 아연이. 사겨요, 형 그러면? 아이, 어떻게 사겨. 아버지가 보고 싶다잖아. 가족이 개입하는 경우는 제일 최악이야, 여러분들. 알죠? 맞아요. 여자 쪽 가족이 개입하면은 머리 아파, 골치 아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미리 언지 던지는 걸 수도 있어. 나 아빠가 보고 있어. 적당히 해. 이것도 있어. 해 오늘 뭐 어떠세요? 아 잘했어. 섭외 괜찮은데? 아 괜찮나요? 네. 어떻게 보면 형님의 좀 아 오늘 카투 형을 위한 자리이긴 한데 방송이 중요하지 뭐 게스트가 중요하냐? 너는 괜찮아? 저요? 어. 아니,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네 재밌어요. 그래 오랜만에 뭐 이렇게 이 새끼 깨끗하게 산다는 새끼가 재떨이도 안 비우고 이거 봐봐 이거 완전 타로로 완전히 저기 돼가지고 이 새끼야 너도 뭐... 약간 너도 그거야 너도 약간 허당 있어 허당기 살짝 있어 제가요? 나 지금 깨끗하긴 해 근데 그럼요 어 나 아줌마가 재떨이는 왜 안 비워 아줌마요? 전 아줌마 안 써요 아 네가 해? 노튜브 아 노튜브 가는 거야 네 노튜브 가죠 재떨이 좀 비우고 해라 노튜브야 비웠는데 졸음 부분까지는 못 챙겼네 아, 저는 아줌마 써요. 일주일에 두 번 와요. 랄프 뭐예요? 랄프는 청소 안 해. 어, 왜요? 가끔씩 그냥 설거지 한 번 정도 하고 어? 그냥 일하라고. 어... 이러면 또 노트북 보고 그런다. 랄프는 형님 청소... 아니, 얼마 안 해, 아줌마 쓰는 거. 그 집이, 아, 알죠. 집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네. 너는 일주일에 한 번만 써도 집 깨끗해진다. 아, 근데 저도 아줌마 썼었는데 나는 뭔가 남한테 맡기기가 싫어. 아... 아우,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카엘님 고맙습니다. 뭔가 나는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내 어. 가까운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노주현도 말했어. 야 이모 부를까? 했는데 어. 지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아 노주현 가족이지 이제 그래 야 그 매니저 자주 가르 저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왜냐면 일을 또 가르쳐야 되잖아. 그쵸. 어 나는 랄프랑 한 10년 보고 있어요. 예 애초에 그냥 난 10년 딱 계약을 한 거야. 아, 랄프가 진짜 착한 게 이거 미담인데 하나 어. 풀어도 돼요? 형도 모를걸요? 풋살 대회였어요. 풋살 대회 거기서 막 풋살 했어요. 우리 BJ들 한 30명 모였잖아.
모여가지고 막 빚을 담배 피고 막 했었어. 근데 그러니까 담배를 피니까 꽁초가 많이 모였잖아요. 어. 와 랄프가 뒤에 혼자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쓸더라. 그러니까 저 혼자 봤어요. 그거 내가 시킨 거야. 아 그래요? 네가 하라고. 아 진짜? 어. 나 그거 깜짝 놀랐어. 내가 혼자 담배를 딱 피러 갔는데 누가 막 빗자루질을 계속하면 꽁초를 막 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야? 난 거기 그 일하는 요원인 줄 알았는데 랄프가 그거 하고 있더라고. 왜냐면 BJ들이 다 같이 모였다가 갔는데 꽁초 존나 많이 있고 아무도 안 치워놓고 가면은 우리 인식이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시켰어 랄프한테 하라고. 아 진짜? 어. 이럴 때 좀 받아주라고? 싫어. 랄프 올려치기 당하는 게 진짜 싫어. 있는 그대로 나와야 돼. 착하잖아요 근데. 어 착해. 착하고 좋아. 넌 약간 좀 인성 되게 좋아 보이시던데. 맨날 보면은 인성 착하게 하고 매니저 중에서도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 인정? 맞죠? 매니저들 중에서도 지들이 BJ인 줄 알고 그치 자기가 BJ인 줄 알고 자기 BJ보다 약간 좀 낮으면은 그 급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짝꿍 매니저 그 새끼가 지금 K 저기구나. 그럼 얘기 안 해야겠다. 아 염튜브 미카엘 님 별풍선 1125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하나? 시원하게 하시죠 형님. 네. 시원하게 한번 갈겨? 군기반장이야, 군기반장. 깜짝 놀랐어. 짝꾸랑 방송했었을 때. 아니, 이제 BJ도 보고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아, 좀 조용히 좀 계시라고 해서 이제 거기 현장 관리위원처럼. 아, 진짜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 유난을 떨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야, 왜 저러냐. 그래서 근데 방송 내용까지도 개입을 해, 걔는.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짝꾸랑 방송을 했는데, 안 나가고 매니저가 있는 거예요, 염튜브가. 옆에서, 그러니까 마이크 이렇게 있어. 막 안 보이잖아, 이렇게. 여기 매무중에 쳐. 그래 그거 한다니까. 어. 지금 웃어. 야 코트야 지금 웃어. 쳐. 진짜로. 야 새벽아 지금 웃어. 이걸 치더라고. 나 깜짝 놀래가지고. 야 튜브 염튜브랑 나랑 좀 개인적으로 친한 건 맞아. 근데 좀 아닌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 한 소리 들었을 거야. 근데 그거는. 한 소리 들었을 거야. 그게 나는 뭔가 조금 뭔가 그렇던데. 아 지금 막 뭐.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그 뭔가 좀 방송. 오래 한 사람들한테는 안 그래. 근데 학고들한테는 확실히 좀 약간 하대하듯이 대하는 게 그게 딱 살짝 보이더라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튜브가 센스가 있긴 해. 솔직히 말해서 잘해요. 아, 그지. 그러니까 네. 짝꾸가 그만큼 저기 없어서 그랬나 보지. 아, 오랜만에 순방이 좋네. 외롭진 않아요, 형 진짜로? 나는 외로움을 요즘 안 느껴. 솔직히 연애 그 세포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어. 사실은. 그냥 좀 일단은 혼자 지내면서 외로워지면 그때 이제 또 고백을 해야지.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근데 확실한 거는 얘네는 아니야. 왜요? 어? 왜요? 별로야. 아연이는 아버지가 방송 보고 있다고 가족이 개입할 것 같고 새벽이 같은 경우는 너무 투머치야. 왜 내가 눈이 너무 높습니까? 예. 근데 얘네도 내가 별로일 거야. 그건 팩트야. 두 쪽 다 별로야. 제 은혜는 제가 알아서 해야죠,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인호가 좀 뭔가 존나 좀 편해진 것 같아서 좋다. 아, 지금 형이랑 그냥 술 먹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 뭘 준비하지 마. 진짜. 뭘 준비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맞아. 아, 형 방송 보면서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시청자가 많아도 형은 똑같아 그냥. 시청자가 적든 많든 뭐 만달리지도 5천달리지도 똑같더라 그냥. 아니야 근데 그거 있어. 뭐야? 포커페이스 하는 거야. 아 진짜요? 낮에 그냥 방송 켰는데 오늘따라 존나 많이 봐. 12,000명 봐. 그래가지고 뭐지? 근데 평소 하던 대로 하는 척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많이 들어왔다 왜 이렇게 많이 보시지? 그럼 시청자 의식하는 거 같고 그때부터 주도권을 뺏겨 시청자들한테. 그럼 시청자들이 이제 약간 좀 야 만시청자 야 만달이 넘었는데 뭐 좀 해봐라? 이렇게 나와버려. 그래서 그냥 괜찮은 척 하는 거지. 아니, 나는 며칠 전에 술방 보는 막 4천 5천 명 보더라고 형님이. 아, 근데 그 똑같아. 아니, 나 혼자 할 때는 그 정도는 봐. 새벽에는 새벽 시간에 11시 켜지 않아 내가. 근데 막 뭔가 다른 BJ들은 만약에 그 정도 보면 시청자 그러니까 채팅이 많이 올라와야 되고 이랬는데 채팅이 늦게 올라와도 그냥 지 할 거 하는 거야. 그게 난 멋있더라. 4, 5천 명이 봐도 채팅이 늦게 올라오든 뭔가 재미없던 거야. 난 내 방송 할 거야. 니들 볼 건 보고 나가 그럼 나가. 약간 이 마인드가 진짜 허상을 느꼈어. 솔직히 나는 이제 뭐 방송 내 개인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아무리 합방 많이 다니고 막 돌아다니면서 재미 주고 뭔가 방송 합방 캐리하고 그래도 결국
그 사람들은 나 방송할 때는 잘 안 와. 아, 맞아. 네, 이걸 네. 핑계로 듣는 사람들은 그래. 네가 더 잘하고 네가 더 노력하고 네가 더 능력이 좋으면은 그 사람들 네 방송을 끌어올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쉽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솔방으로 일부러 더 하는 거야. 일부러 더 뭔가 합방 나가려고 이제 막 발악 안 하고 그냥 혼자 하는 게 내 그거 챙기는 최고 같아. 내 뭘 챙긴다 그러죠? 아, 단어가 존나 안 떠오르네. 내 실속을 챙기는 거야. 그렇지. 내 실속을 챙기는 거야. 그게 편한 것 같다. 그게 좋아. 유동 이제 많이 그런 신경 안 쓰고 많이 볼란 보고 적게 볼란 적게 봐라 이렇게 내려놓고 하니까 오히려 말도 술술 나오고 편해. 내가 원래 좀 내가 좀 답변가야. 달변이 아니라 답변이야. 말을 존나 많이 해. 나 솔직히 혼자 있어도 할 말이 존나 많아. 그러니까 아니 보는데 오디오가 그냥 계속 막 지 혼자 얘기를 존나 해 그냥. 맞아 맞아. 보통 BJ를 보면은 여기서 뭐 인정 나오면 아 그래 얘들아 인정하는데 그냥 지 혼자 얘기를 계속해 그냥. 지 할 말만 계속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맞아. 와 씨발. 할 말이 존나 많아. 대단한데? 집에서 혼자서 그냥 진짜 그리고 히키처럼 있는데 그래도 계속 할 말이 많아. 그게 나는 아 나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멋있더라고요. 배울 점이 많구나. 아 BJ들은 이거만 피고 저기 들어와. BJ들은 근데 그게 있어. 배울 점 있는 사람이랑 방송하라고 그랬어. 이건 팩트야. 인정 맞죠? 다행이다. 나한테 배울 점 있다 그러니까. 아니 많죠 언니. 할까? 근데 노래도 이따 들어야죠. 저 장비 좀 많이 사놨는데. 아이 노래는 해봐요. 네. 저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쉴지. 아, 왜 쉬는 거예요? 그냥 목 아파서 쉬는 단지? 진짜 목이 아파. 목이 아파서 노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계속 쉬는 거야. 목이 좀 더 좋아질 때까지. 가수한테 여러분들 목이 상한 거는 랜디 또 우연님 별풍선 만개 나이프 대박이다. 와 만개 진짜. 와 개쩐다.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재방송 한 번씩 놀러와 주세요. 우리 노도 팬분들 예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야 이러실 텐데 인원 끌 수 있네. 아이고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분이 저 먹여 살렸거든요. 그지. 아 진짜 열혈들은 잘해야 돼. 진짜 열혈 남는 건 열혈이더라고. 나도 그래서 열혈들한테 진짜 잘하려고 하고 있어 요즘. 들어오면 인사해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이따 뭐 시간 되면은 형님 뭐 괜찮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와라 얘들아. 이제 담배 다 폈어. 둘이 뭐 얘기하고 있네. 야 얘들아 들어와. 여자들은 이게 문제야. 잠깐 나가지고 방송에 안 나오고 있으면 둘이서 나 신기한 게 어떻게 처음 봤는데 조물질 뒤지게. 나 여자들의 그게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아 이게 뭐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같이 저 화장실 가고.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 뭐 다리 올렸다고 의자가 주저앉았는데. 여자들은 화장실 같이 가지. 그럼 왜 같이 가는 거야? 네 뒷담 가라. 진짜 오빠 너무 내 뒷담 안 갔어? 아 진짜? 고맙다. 오빠 귀여워가지고 오빠 월클이라 잠 깎고 무슨 소리야? 내 드립이에요. 존나 강약강이네. 뭐라고요? 강약강. 아니 강하고 큰 거 어딨어요. 코요미 아 민초야 100개 고마워.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진짜 팬이 없어? 저 진짜 팬 없어요. 아니 뭐야. 왜 아 잠깐 그러면 인재보다 저 아시는 분 새벽아. 네 비번방 켜라. 비번방이요? 나 핸드폰 여기 있나? 언니가 비번방 켰는데 나는 왜 팬이 없어? 고정 팬이 없어 오빠. 언니가 비번 키니까 비번방 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누구세요? 미안합니다. 딱하긴 하다 근데. 그치 나 불쌍하고. 근데 나 오빠가 내 아를 세상 밖에 꺼내준 케이스야. 왜? 난 진짜 집에서 맨날 울면 어제도 울었어 나. 그래서 전 띵띵 부었어. 어제도 울었다고? 그냥 몰라. 우울증 있어? 모르겠어. 근데 야 세상 밖에 꺼내준 케이스야. 그냥 그래 뭐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뭐 우울하고 그럴 수 있잖아. 누가 우울하니 지금? 어떤 새끼가 우울해? 근데 난 지금 진짜 행복해. 근데 그 얘기에서 오빠가 언니를 세상 밖으로 꺼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밖에서. 아 너한테 은인이야? 아니 편하기도 하고 오빠랑 원래 알기도 했고 하니까 오빠 그리고 내가 심한 말 해도 잘 받아주니까. 노새벽 가자.
어? 그거 결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는 최악의 악수야? 아, 저는 아니야, 약간 아니야. 저만의 그게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랑 맞아, 나도 그래. 근데 감정이 너가 비즈니스 아니야? 응? 아니야. 아, 아 비즈니스에도 나는 뭔가 감정이 생겨야지 되지. 아니, 오빠는 찐텐으로 해야 되나 봐요. 어, 약간 나는 좀 그러니까 어느 난 우결이라도 어느 사심은 그래도 한 15에서 30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 그런 거지. 맞아. 시청자들 바보가 아니야. 맞아. 그것도 맞아. 맞아. 보이지. 찐텐이어야 돼. 야, 근데 너 씨발 내가 다른 사람들 합방할 때는 안 하더니 코트 형이랑 할 때는 오케이 때렸잖아. 아, 그거는 시기상조. 나 솔직하니까. 얘나 몰랐대잖아. 아니, 알았어요, 오빠. 아빠. 아, 진짜. 나 진짜 재밌게 봤고 저 사람 차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시기상 근데 여기 명체 총 맞은 적 있어? 왜요? 아니, 왜냐면 여기 상처가 아, 내가 방 긁었어. 아, 여기 이거 있잖아. 이거. 아, 밑에 가지 마. 뭐야? 밑에 그러니까 여기 말고 여기. 그러니까 그거 그래. 저 상처. 저기 뭐지? 제가 알려 이거. 목걸이가 총알 맞아. 아니야. 내가 빨개지면 여기만 안 빨고. 아, 내가 진짜 뭔지 알지? 나도 몰라. 목걸이 총 자국 있잖아. 아, 진짜 잘 보네. 이거 나 나 여기만 안 빨고. 아, 여기에 약간 화상 자국처럼. 그래서 언니가 목걸이를 안 끼는구나. 근데 여기만 어떻게 하해? 그래서 극혐이야? 아, 하얀 거야, 그냥. 아, 근데 진짜 여기만 하긴 하다. 그러면 500개 가까이 가겠습니다. 아, 화상자. 알았어. 그만해. 와, 자기 방송인데. 근데, 아, 근데 코트 형이 약간 좀 형 좀 되게 까다롭죠. 나? 예. 나 까다. 내가 아까 말했지, 나가면서 눈 높다고. 아, 안 눈. 그러니까 오빠, 눈을 봤는데 저 형 존나 까다롭다. 내가 봤을 때 막 저는 그러고 있어. 막 등에 여드름 하나 보이는 거 그러고. 아, 진짜? 아니야, 그런 거 같아. 뭔가 그냥 밥 먹다가 데이트하다가도 그 여자친구 그냥 고춧가루 닦였으면 어 씨발 정도로 뒤에서 헤어져라. 아니야, 야, 그런 건지 알지. 인호가 정상인 게 진짜 저격 제대로 당했다. 아니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일을 했어. 네. 어 네일을 했는데 아, 네일 네일이 살짝 벗겨졌어. 네. 와, 그게 되게 좀 없어 보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눈 까다롭고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그거 보고 얘기를 해야 이거 진짜 겁나 보인다 이런 얘기를. 그런 건 진짜 내일 벗겨졌네? 그냥 이런 정도 얘기만 해. 그냥 그리고 이제 여름이었는데 이제 계곡을 놀러 갔는데 네. 샌들을 신었단 말이야. 네. 근데 발 이제 그 복숭아뼈 뒤쪽에 그 아킬레스건 있잖아. 네. 때가 존나 껴있는 거야. 아니, 그건.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 보고 와서 약간 좀 정 떨어진다. 약간 이런 건 있지. 아니 보니까 저 형이 되게 깐깐하다. 이런 거까지 다 보는 거는. 진짜 깐깐하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정 떨어지는 거야. 나 여기 보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 나 몰랐어. 나도 몰랐어. 야, 본인 내 몸도 몰랐어. 오빠가 얘기해서 알았어. 거기만 하얀 걸. 나 진짜 신기하네. 제 뱃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야. 아, 표현도 감사합니다. 777개. 777개. 와, 진짜 대박. 아, 그럼 형님, 그거 한번 그 해볼까? 상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제일 정 떨어졌을 때. 아, 사귀면 제일 정 떨어졌을 때. 정 떨어졌을 때, 진짜. 있지, 있지. 난 있어, 나는. 뭐야? 나 중학교 때인데. 한창 여름이었어. 중학교 때 여자 사귀었어? 아 그럼 시빈 싸네. 언니야, 아, 왜요? 왜 맞죠? 리찐 14. 그러니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히키코리인. 오빠는 첫 연애 언제? 아 그런데 나? 눈이 높아. 나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맞죠? 중학교 때 맞죠? 아 뭐야? 뭐야? 똑같네. 나 자기 혼자 리찐인 척. 아 근데 순수했어 나는. 오빠 근데 리찐인 척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오락실에서 같이 이렇게 2,000원을 바꿔갖고 동전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 오빠가 그렇게 많았을 그거 이제 1,000원 주고 이렇게 같이 오락하고 막 그랬어. 같이 이러면서 띵띵. 순수한 사랑이네. 똑같네. 나 저도 오빠도 그랬을 수 있지. 아 아니야, 얘는 맥주캔 같은 거 사가지고 돌산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깍두기에 만져. 맞아? 그래 맥주 마시면서 키스하고. 아니 이거 오빠 억울할 수 있어 솔직히. 그래서 왜 저희 정 떨어졌지? 아 얘는 100% 현었을 것 같아 중학교 때. 아헛! 맞잖아. 아헛! 이런. 아 말해 말해. 아니 여름이었는데 샌들을 한창 신을 때잖아. 샌들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샌들이 두 줄짜리야. 그 가죽알지. 가죽 두 줄로 휘감는 거. 하나가 딱 뜯어진 거야 신다가. 수영장 가고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어떻게 다시 낄 수 없나 하고 내가 이렇게 수그렸지 당연히. 무릎 꿇고 숙였는데 와 착하다. 쩐네 찌. 이렇게. 아니 냄새였어 내가 이해해. 근데 발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네? 엄지 발톱에 털이 아 길게? 길게 삐져나와. 그러니까 이게 그 샌들 그 가죽을 삐져나오면서 그 털들이 막 이렇게 삐져나오는데 인사를 해줬어 막. 난 처음 봤어. 와 근데 그거를 표정 관리가 안 되면서 일단은 그때는 넘어갔지.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영화를, 그러니까 장하홍련도 봤어. 봤는데도 막 그 털들이 계속 털 때문에? 그 생각나지 충격 먹었으면. 와, 난 그때가 제일 처음에 그것 때문에 깨가지고 도저히 그 후에 며칠 지나서 와 도저히 모르겠네. 저요? 저 남자한테 정 떨어진 적?
어. 밥도 중이네. 진짜. 뱉기 그만할 순 없어요. 아, 그래도 그나마. 나는 진짜 내가 나랑 만나면서 10kg가 찌고 내 얼굴에다 똥방구를 껴도 내 남자니까 좋은 거야? 어, 나는 제가 한번 좋아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냥 개더러워서 좋아. 근데 은근히 얘 이런 애들이 그건 맞아. 아연이는? 난 돈도 없어. 나도 파주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전에 만났던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 피자를 먹으러 와서 피자 스쿨에 근데 토핑을 긁어내고 포크로 먼저 토핑을 먹고 동으로 따로 먹어. 아, 먹는 정 떨어진 행동이네. 그러고 숟가락을 잡으면은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먹고 다음으로 막. 난 싫어요. 아, 나는. 근데 그거는 뭐 가정교육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걔가 그래서 막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막 뭐 내가 시골에서 자라서 항상 그 얘기를 꼭 까거든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시골에서 자라서 난 침대가 안 맞아 침대가 난 뭐 시골에서 자라 그 얘기 계속 까면 막 이러면서. 아, 근데 먹을 때 개걸스럽게 먹는 거야. 나는 식사 계절 쩝쩝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아, 흘리고 막 그걸 다시 주워 먹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너무 심한 거. 아, 쩝쩝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나는 팬들한테 받은 선물이 있었어. 귀한 그 아주 굉장히 귀한 과자였어. 수제 과자인데 진짜 특이했어. 벌 꿀로 이렇게 만든 과자인데 맛있다고 먹더니 다 처먹는 거야. 아니, 팬들한테 받은 건데 나는 한 입도 못 먹었는데 너무했네.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처먹는데 존나 짜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가 존나 났는데 뭐 그런 거? 맞아, 여기 기억이 뭔가 난 한 입도 오늘 약간 털이랑 약간 이런 얘기하는데 약간 과자랑 약간 피자 토핑 언니 둘이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형 말하는 건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팬한테 받았는데 맞아. 맛있다고 하고 눈치 없이 처먹는 거 내가 봤을 때 코팅이 제일 싫어하는 눈치 없는 사람이야. 맞죠? 자기가 다 먹는 거 오바지. 눈치 없는 걸 제일 싫어하네. 아 근데 뭔가 오빠가 말하니까 난 한 입도 못 먹었는데 한두 개가 아니야. 난 정 떨어지는 순간 한두 개가 아닌 게 그러니까 이런 거 묻지. 내가 아파트에 살았었어.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으면 아파트에 이렇게 막 여러 채가 있잖아. 맞죠. 근데 이제 택시를 타고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택시 타고 들어가. 근데 나는 지하주차장에 딱 세워주고 거기서 내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 맞아. 내 개념은. 맞죠. 근데 얘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세우는 거야. 세워달라고. 왜? 내려. 그래서 야 왜 더 가면 되는데 왜 그래. 아 하지마 기사님한테 민폐야 이러면서 아파트 그냥 주차장까지 안 들어가고 괜히 기사님들한테 막 미안하다고 막 입질하면서 아니 정확하게 돈을 지불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정문에서 내려가는 거다. 그 오르막길이었어 우리 아파트가. 존나 숨차 죽겠는데 그러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냥 몇백 원 더 나오는 건데 굳이 막 그러는 거. 척이 싫은 거야. 척이 싫은 거야. 척이. 아니 척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개념 차이일 수도 있는데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거지. 그것도 그렇고 약간 뭐 같이 걷고 싶었을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그거는 라고 이럴 건데 그냥 오빠가 만약에 힘들 걸 알고 오빠에 대해서 잘 알면 그냥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따라주는 거. 어른들한테 막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 아니 공짜로 태워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3,400원 더 나오는 건데 그치. 지하철로 가달라 그러면 아직 가지 않잖아. 차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걸로 돈을 버시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잘 모르 이건 공감 못 하겠어요. 아 진짜 하나 또 있는데 이거는 인호가 공감할 거야. 네. 근데 좀 약간 이제 너네가 나를 아주 좋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얘기할게. 어차피 뭐 너네랑 살 것도 아니니까. 젖꼭지가 못생겼을 때. 아니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젖꼭지가 너무 못생겨갖고 봐야 되니까. 젖꼭지가 너무 못생겨갖고 그래서 좀 병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네요. 아니 저 원래 척척 안 하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겼는데 형님? 솔직하게. 근데 못생겼지. 너무 커. 거의 애기들 공갈조꼭지 있지. 아 그건 좀 오바다. 공갈조꼭지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 아 두 마디야. 크기가? 두 마디급이야. 여자가? 아 조꼭지가. 아 그럼 솔직히 말해서 오바다. 어떻게 두 마디? 아 진짜로. 아 그럼 아 진짜로 거의 아니 근데 거란 여자 많아.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그래요? 아 형 보통 이 정도면은 디그다인데 디그다가 그 정도면 튕기면 소리 나요? 아 거의 진짜 그 왕꽁트리야. 왕꽁트리처럼 이렇게 딱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아 진짜 그 정도면 띠용 소리 난다.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오바지. 그랬는데 있는데 이거 약간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 뜨끔 아니야? 아니 그거 보면 그쪽으로밖에 눈이 안 가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아 뭔지 알겠다. 여자들이 진짜 싫어할 말인데 저는 그런 거 다 지금 생각한 거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피콜로 더듬이네. 웃는 모습이 사악할 때 그리고 좀 근데 약간 해봐봐. 그러니까 얘 약간 논쳐버리는 거니까 너가 뭐 왜 자꾸
나? 어, 약간 화제를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 지그단해. 진짜. 와, 지그단해. 나가는 게 아니야. 갑자기 말이 안 끝났는데 자꾸 화제를 하다 못하려고. 아니, 나 내 입술 색깔 진짜 지금 밀티슈 가져와. 아, 물티, 아, 진짜. 어, 입술 색깔이랑 나 진짜 인증하네. 어, 예. 아, 원래 그래? 여자 입술색이. 에이, 아니야. 대부분 어.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에이. 남자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야. 이거 봐, 어떻게 형 근데 역시 황기던데? 진짜 개핑가 오빠 그러면 보라색이야. 아, 그래래. 그래래. 정말 그래래. 오빠 보라색이네. 아, 나 흑색이야. 아, 아니, 그 진짜. 비단 탁하니까 여기 탁하겠지. 아, 야, 그래. 보라색인데 흑색이라니까? 나는 이게 내가 아니야. 공개할 순 없지만 내가 진짜 내 가슴 손을 얹고 나는 진짜 개예뻐. 개 예쁘대. 아니 솔직히 형 솔직하다. 디그다. 디그다가 뭐야? 그래, 약간 우리 19금으로 약간, 약간 좀 실망한 거 말할래? 약간 두더지 같은 느낌. 디그다가 뭐야? 두더지. 쉽게 얘기하면 포켓몬 안 봤구나. 아, 야, 두더지 그냥. 야? 두더지 게임할 때 튀어나온 거. 미안해, 나 진짜 개 예쁘니까 쳐다보지 마. 응? 아니 그냥 아, 알았어. 아, 개 예뻐? 아니 저 진짜 장담해요. 아, 그만. 근데 이쁜 친구 뭔데? 형님 그거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친구 이쁜 사람 못 본 거. 아니, 진짜로. 저는 이게 그거야. 남자들이 그냥 나 커 이걸 꽉 한 거야. 하얗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하얀색. 알겠어. 하얀색이면은 없는 거 아, 진짜 남자. 번호 좀 줘. 아, 아니야, 장난. 진짜 전화 띄워놓고 번호 달래. 아, 근데 오빠는 나 여기 이미 여기 흰색에 지금. 아, 앉아 할까요? 예, 아. 씨가 똥하려고 문제 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개인 족책이라서 어? 미안합니다. 씨가 똥하려고 문제 있는 거야? 아 근데 오빠는 만천하에 다 알렸잖아요. 아 나? 응. 아니 남자 소극진 중요한 게 아니야. 어 갔다 와. 식사로 갔다 와. 쉬는 참지 마. 아 왔어. 빨리 갔다 오면 나 지금 솔직히 똥 싸고 싶거든. 갔다 와요. 아 나 아까도 와갖고 나 와! 우리 기회 개인이 오빠! 오빠 400개 고마워. 아연어. 와 나는 팬 하도 진짜 야 근데 새벽아 네. 너는 진짜 네 팬은 진짜 단 1도 없네. 나 그냥 방송 안 하는 친구 됐어. 아 진짜? 언니 근데 쉬니까 아 이 정도면 일반인이지. 그쵸. 저 일반인이라고 일반인치고 말 잘하는 애 좀 방제 좀 바꿔줄래? 일반인 너 시사로 가 일단. 아니야 하다 괜찮아. 아니야 새벽 갔다 와. 뒷담 깔 것 같아. 미안해 지금 타이밍? 뒷담을 왜 까냐. 오케이 그럼 지금 가야 돼. 다음이지. 저도 나가야 되나요? 아니 안 나가도 되는데? 맞아요? 아 나 새벽에 갔다 나도 화장실 한번 가려고. 아 나도 확인하고 오라고요? 아니 아, 나 내가 여자 거 봐서 새벽에 가는데 처음에는 오빠! 같이 가야 될 거냐고. 아이씨 코피 나왔어. 아 같이 가. 아 왜 저래. 코피 나왔어. 깜짝 놀랐네. 아이고 여름형님 오셨습니다. 아잘잘잘아 형님 예. 말씀하세요 시원하게. 아, 새벽에 갔는데 좀 볼매네. 그래도 성격이 되게 쾌활하고 좋네. 제신 괜찮죠. 오디오 잘 채우고 좋네. 새벽에 그렇게 뭐 빵빵 못하는 거 아닌데? 빵빵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또 잘하더라고요. 좋네 새벽이. 옷도 잘 채우고. 넌 뭐 하냐? 저요? 왜요? 너 합방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왜 이렇게? 아 요즘에 합방 쉬고 약간 저 합방. 아 너 방청객이야? 아 맞죠. 아 그래? 약간 놀러 오. 사실 그것도 맞아. 오늘 저는 좀 아이언한테 많이 기대를 했죠. 왜냐면 잘하더라고 방송을 다른 데 나가서. 아 원래 약간 이렇게 합방 많이 다니는 애들이 좀 유명무실해. 막상 아 유명무실이 아니라 약간. 조금 합방 안 하면 좀 됐어요 솔직히. 네. 근데 예전에는 조금 막 나대고 이랬거든요. 나대. 아 나도 돼요? 어? 나대는 게 좋은 거야. 오빠 저 까잖아요. 그거 까는 게 왜 어때서? 그치 그게 흡수하는 거지. 우리가 아, 뭐 EBS 뭐 계속 뭐 선비적인 얘기할 것도 아니고. 아니 솔직히 타겟이 오빠 말고 오빠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오빠한테만 계속했다가 뒤통수를 맞아. 새벽이를 까. 그렇지. 원래 제 아프리카방 제일 재밌는 술 먹고 제일 구독부가 제일 재밌어. 아 성형 얘기하다가 탁 막했다가 들어가. 맞아? 그래. 너 성형 안 했어? 안 했죠.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 아니, 왜 안 했어? 아니 왜라뇨 형님. 아니, 오빠가 그런 얘기 할 그건 아닌데. 난 성형 했는데. 어? 나 성형 한 거야. 이게? 어. 어디? 나 코 보면 마늘 같지? 마늘 코지? 마늘 한쪽 같지 않아? 아니 보통 이성 같아. 이성. 아니 보통 원래 성형 했어? 저 안 했어 하면은 어 진짜라고 해야 되는데 왜? 아니 어디를? 눈 한 게 아니라? 아, 코 했다니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돈 버렸네? 의성 가자. 의성 마늘 코 전신 지방 아니 여기 없잖아. 아 그래 코 한 거야. 아 성대야.
지렸다. 지방 선배 좀 하지 좀. 맞아? 아니 오빠 솔직히 살찌고 오빠 살찌고. 아, 나 의료 사고 나서 그래. 아 맞아? 아픈 얘기니까 안 건들면 안 돼? 아니 뭔데? 의료 말해. 사고 나서 아니 뭐냐면 네. 아, 맞아. 높여줘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 배고파갖고 점심시간에 가버렸어. 마치 깨어나니까 어? 코가 된 건가? 이러고 집에 갔어. 아 맞아요? 어, 아, 맞아. 의료 사고 나서 그래. 아니 코가 너무 없어서 몰랐지. 너도 코 없어 미안한데. 아 오빠보다 낫지. 아 너 코 여기 콧볼에도 여드름 났어 알아? 아니 형이에요. 아 형 살 여드름 났어? 아 양호진 좀 까주세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한잔. 근데 야자타임 아까 끝났어? 아까 너희들이 너무 재밌었어. 아 너들이 아직까지 너무 눈치를 봤나 돼지 새끼. 아 근데 처음에 돼지 새끼라고? 저도 없어. 아 솔직히 말할까 너희들이 눈치를 너무 많이 봐. 난 처음. 아니 그냥 솔직히 조금 나야 뭐 그냥 씨발 조성님 막 선배님 그 아 그래 조성님 같잖아. 빨아주는 거 그냥 야 그래 너무 눈치 본다. 족도 없어. 지방 만나면 돼지야. 비글즈 지금 안 해가지고 그냥 족도 없다니까. 아 솔직히 연예인으로 치면 약간 야, 김무성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래. 아 코치형이? 왜냐면은 나 아니 코치형 딱 뭔지 알아? 연예인 그 조영남 씨발 그냥 퇴물. 아 진짜로 옛날에나 노래하는 걸 유명했지 지금은 뭐 씨발 없어 그냥. 시원하니까 그걸 콧방귀는 더 좋아해.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어 맞아. 아 진짜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봤잖아요 방송을. 중학교 때 여기서 때만. 까줘야지 재밌지. 너무 그러니까 술 먹방을 너무 칭찬만 하면은 맞아. 너무 그렇게 돼. 어 아, 맞잖아. 솔직히 좀 가라앉긴 했죠. 옛날에 그렇게 많이 봤는데. 짠. 맞아. 근데 여기서 얘가 진짜 나쁜 게 뭔지 알아? 전 아닙니다 이러고 있다.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솔직히 최근에 그래 우결할 사람 구해주던가. 호태 형도 계속 까달라고 지금 어? 나한테 그래 가라. 가라. 그래 우결할 사람 구해달라고. 우결할 사람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야망인 게 우결할 사람 너는 사랑이 장난이 아니야. 야망이 필요해. 아 근데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오빠가 제일 많이 했잖아. 오빠 제일 많이 바뀌었잖아 여기서. 뭐가? 여자가 제일 많이 바뀌었지 방송적으로 우결이면은. 근데 여자 꿀 수밖에 없는 얼굴이야. 봐봐 입술 꼬물꼬물거리는 게 할 말 없으니까 괜히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괜히. 아니 우결할 사람 구해달라고? 봐봐 갑자기 바꾸는 거 봐. 아니 어떤 사람 말해봐. 나 지금 나는 진짜 자상한 사람. 그리고 자상한 사람? 나한테 전부 오픈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걸? 그냥 뭐든 그냥 그 캥기는 게 없고 뭔가 숨긴다든지 이런 거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그냥 같이 했다가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 과거 있어도 괜찮아? 과거 있어도 상관없지. 나한테 숨기지 않으면 현실에. 아 진짜? 미리 얘기를 해야지 대신에. 과거에 막 역캠이랑 사귀었어도 괜찮아? 오 진짜? 과거에 막 역캠이랑 진결 때문에 아니 근데 오 여자랑 안 사귄 사람 있냐고. 오 맞는데 괜찮은데? 근데 그게 맞는 거지. 근데 아, 대신에 그거지 막 나 이어캠이랑 사귀었었는데 이런 것 뭐 이래 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잠시만 웨이 이 양반 진짜 빼시네. 뭐라고 좀 해라 솔직하게. 아, 여기가 뭐 진짜 똥만 퍼질러 싸고 이거 자꾸 안 먹는데 뭐라고 좀 해. 똥만 퍼질러 싸고 아이 뭐 담배만 짝짝 피고 진짜 똥만 퍼질러 싸시는 분이네 이거. 난 솔직히 와가지고 두 번 쌌어. 야 얘들아 들어봐. 아, 들어봐봐. 나는 솔직히 호정한테 막 못하겠어. 아니 오빠 아까 전에 예의 지키라며. 아 장난 아니야. 나는